홈 드라마 10회 계룡산에서 힐링하다. 서브웨이에서 요즘 광고하는 스파이시 시림프 샌드위치 사들고 계룡산에 오릅니다. 비 온 뒤라 온무가 멋있는데요. 그동안 가뭄이라서 계곡의 물소리가 약했는데 오늘 제대로 콸콸 쏟아집니다. 소리가 경쾌해서 기분이 업됩니다. 스트레스까지 날아가는 기분인데요. 물보라 일으키는 옆에 서자 춥기까지 합니다. 등산로에 진입해서 계곡을 따라 걷습니다. 계곡 물소리와 산새 소리, 각종 숲속 생물들의 소리가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숲속 오케스트라가 되어 제게 연주를 신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걷는 발걸음이 즐거워집니다. 구미쳐 흐르는 힘찬 계곡물을 보니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란 노래가 떠오릅니다. 흥얼거리며 걸어봅니다. 계룡산 등산로를 걷다 보면 바위 하나 풍경 하나 예술작품이 아닌 게 없습니다. 인간 그 이전의 시간부터 자연이 그전엔 예술작품들을 보며 힐링이 됩니다. 계곡물에 손을 담가보니 물살이 제법 거셉니다. 더운 날씨에 계곡물로 열기를 식혀봅니다. 1시간 남짓걸려 남무탑에 도착했습니다. 언제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탑 한 바퀴를 돌며 바람을 읊어봅니다. 올라오며 더위에 물이 바닥났는데 약수로 보충합니다. 목적지인 산불봉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집에서 직접 키운 파프리카로 허기를 살짝 보충합니다. 수분도 보충되고 달짝지근한 파프리카의 식감이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산불봉에 오르는 급경사 철계단을 오릅니다. 이런 코스가 산에 오르는 맛이 아니겠어요? 고도가 높아지자 딱 트인 풍경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올라온 철계단을 보니 아찔한데요. 산불봉 정상에는 강렬한 햇살과 환상적인 풍경이 저를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산불봉에서 관음봉, 천왕봉으로 이어지는 쾌적한 자연성능이 계룡산 풍경의 백미입니다. 더군다나 운무까지 드리워져 더욱 신비스러운 풍경을 자아냅니다. 산불봉에서 광고 보고 먹어보고 싶었던 스파이시 시림프 샌드위치를 펼칩니다. 2시간 동안 등산하느라 모양이 엉망이 됐는데요. 그래도 맛있습니다. 배도 채웠겠다. 여름의 계룡산 풍경을 감상하기 시작합니다. 운무 뒤에 뭐가 있을까? 여러 상상을 해봅니다. 황홀한 풍경에 오늘 오기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 여유가 없어서 운무에 뒤덮인 자연성능 코스를 못 가는 게 아쉽네요. 은산폭포도 오늘 같은 날 제대로 된 폭포의 모습을 보여줄 텐데 말이죠. 하산을 시작합니다. 남무탑으로 내려가서 동학사 쪽으로 내려가는 코스를 택했습니다. 내려가는 코스는 계곡물 소리가 더욱 웅장합니다. 3시간 가까이 더운 날씨에 등산을 했더니 계곡물에 풍덩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예 놀이동산의 후룸라이드처럼 계곡물을 타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물이 휘감은 듯한 계룡산에서 제대로 힐링하고 갑니다.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여 물은 물이로다가 떠오릅니다. 앞으로 산에 올 때 먹거리에 변화를 주어야겠습니다. 오늘처럼 말이죠. 즐거운 산행이었습니다.